오늘은 여기 양평읍 오빈리입니다. 오빈역까지 도보가 가능한 역세권 주택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널찍한 도로를 따라 돌아오면 우리 집이 있고요. 주택 앞쪽에 차량 한 대 주차 가능합니다. 대지면적 146평에 건축면적 36평입니다. 주방향은 남서향이고요. 우리 집은 현재 심야전기 보일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집 앞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연결은 안 하셨대요. 도시가스 연결도 가능하고요. 상수도 사용하고 있고 오수갈로 직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네모 반듯한 땅에 우리 집이 앉아 있고요. 한쪽 현에 텃밭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. 주택 데크로 올라오면 이렇게 주택을 싹 감싸고 데크가 되어 있고요. 1992년 건축된 집인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벽돌로 마무리되어 있고요. 데크 위에서 바라본 우리 집 모습입니다.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널찍한 거실이 있고요. 라면집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.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 내부 수리를 싹 해놓으셔가지고요. 따로 손볼 건 없어 보이고요. 아래층에 첫 번째 방 보여드립니다. 주방 공간, 대형 냉장고 지금 두 대 들어가 있고요. 싱크대는 D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거실은 굉장히 넓습니다. 화장실 보여드리고요. 안방으로 쓰시는 방인데요. 방도 굉장히 널찍합니다. 아래층에 지금 방 두 개, 화장실 하나, 거실, 주방 있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 계단폭도 굉장히 널찍해요. 2층에 지금 게스트룸으로 쓰고 계신 공간인데요. 화장실 있고 한쪽 편에 붙박이잠 창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. 한쪽 편에 또 지붕 공간 살려가지고 다락방도 같이 되어 있고요. 이곳은 뭐 창고로 쓰셔도 되고요. 다른 뭐 영화 보는 방으로 꾸미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널찍한 원룸 형태의 2층 공간이고요. 또 우리 집도 멋진 요 테라스 공간.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널찍한 테라스 공간도 우리 집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.